근데 작가님 책에서 보면 이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제 뭐 사실 뭐 상가주택이나 뭐 꼬마 빌딩이나 가격대가 아,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억 내외 정도의 그 이제 상가주택들, 꼬마 빌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20억을 좀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20억을 뭐 신축을 하거나 뭐할때 결국에는 이제 수익의 완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일 크게 큰게 이제 매각이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런 신축 사업에 그 몸담아 오면서 보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뭐 강남이나 뭐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이나 이런 데를 논외로 하고 그 위에 지역에서 봤을 때는 맥스가 30억 이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출이랑 뭐 보증금 활용해서 보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런 수요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팔고 뭐 주인 세대 살면서 내가 월세도 받고 주거도 해결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신 게한 10억 내외예요. 근데 10억 내외 정도 가지고 이제 그할수 있는 게 맥스가 20억에서 30억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20억 내외 정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30평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즘에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다 보니까 좀 접근하는데 부담감도 적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10억대로도 가능하긴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신축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입지잖아요, 입지. 네. 이 입지를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 입지, 그러니까 신축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축이 뭐랑 연결되냐면 결국은 신축한다는 건 건물을 신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신축하면 그 완공된 건물 자체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거나 해서 감가가 되고 해서 가치가 건물 자체는 하락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물 가치의 하락을 상쇄시켜주는 게 뭐냐면 토지의 힘이거든요. 아, 집가 집가상승이 돼야 상승.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그 통계로 보면 지난 20년간 보면 강남 지역 입지가 제일 좋다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8배에서 1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송파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상승을 했고 송파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배,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핵심 지역의 상승률도 높고요. 그리고 토지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비를 상쇄하고도 이제 그 입지의 힘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에 대한 어떤 차익도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신축 사업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나중에 완공했을 때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뭐냐면 공시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공시를 최소화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것도 입지랑 연결이 됩니다. 입지가 좋다는 거는 뭘까요? 결국에는 많이 찾는 거죠. 그쵸.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경기가 다 좋으면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수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디부터 안 좋아지냐면 입지가 안 좋은 곳부터 수요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공시를 최소화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을 하려고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지가 좋은 곳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입지가 좋다 하면 주로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입지라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의 가치.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는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또는 주요 중심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강남이랑 만약에 강남이랑 5분 거리라 그러면 정말 좋은 입지일 거고 만약에 강남이랑 30분 떨어져 있다면 안 좋은 입지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5분에 비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현재의 가치라고 보면 좀 미래의 가치도 이제 입지에 반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뭐 대단지 아파트가 그 주변에 생긴다든지 또는 지하철이 신설된다든지 또는 뭐 대규모 뭐 GTX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되면 이제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생성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입지의 중요한 가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편의시설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공원이라든지 대단지 뭐그 대단위의 어떤 그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의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입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입지가 나쁘더라도, 네. 이게 뭐, 월세를 좀 낮춰놓으면은, 네. 이 입지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는 아.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낮춘다는 부분이 이제 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세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 입지가 안 좋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그 개념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 적정 임대료를 일단 예측을 하셔야지 네.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이 적정 임대료 산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정 임대료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신축 사업에 되게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임대료를 적절하게 잘 예상해서 평가하는 네.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적절한 임대료를 산출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장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마포 지역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마포에 대한 임대료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를 조사할 때 그냥 개념적으로 조사하면 안 되고 네. 또 어떤 누구의 특정의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자기에 유리하게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그 평가하고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게 실제로 보면 이게 뭐 그 근생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4층에 따라서 다 임대료가 다 달라지고요. 네. 입지가 내가 여기서 1분 거리에 있느냐, 5분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임대료가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내가 원룸이냐, 투룸이냐, 1.5룸이냐에 따라서도 임대료가 다 틀려지고요. 네. 층에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맞게 그 결론적으로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조사하고 알기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표본을 늘리는 거죠. 조사를 충분히 많이 해서 평균에 수렴되게 하면 적절하게 이제 그 임대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 조사를 이제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느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접근할 때 제가 신축을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수많은 부동산에서 실제 매물을 보고요. 네, 그 매물에서 내부의 상태를 보고 내부의 평수를 가늠하고 그 평당의 어떤 임대가를 그 뽑아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 두 개 왜냐하면 뭐 특정 지역이나 입지에 따라서는 편차가 되게 심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원룸이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뭐 1,050만 원인데 어떤 지역 가면 1,060만 원, 그렇죠. 70만 원 정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보면 50만 원, 60만 원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의 임대가가 차이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이제 여러 최소한 뭐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고 수십 케이스를 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네. 좀 보면 보이거든요. 그 동네의 적절한 임대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내가 딱 조사를 했는데 월세가 이런 가격 이하면은 아 여기는 사업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 네.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당연하죠. 그게 네.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임대가를 적절한 임대냐 뭐냐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입지가 제가 생각했던 게 충족되면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총 투입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입 비용이라는 게 제일 큰 게 뭐 토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뭐 설계비,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네. 뭐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어떤 관련 세금까지 이제 모든 비용을 책정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있으면 이제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익을 그 임대가 조사를 통해서 그 건물 구성에 따라서 임대가가 뭐 보증금이 얼마 나오고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오면 이제 제가 이 투입했을 때 수익이 과연 나느냐 네. 안 나느냐 그 수익이 과연 뭐 1% 나오느냐 10% 나오느냐 20%에 따라서 제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포에 살고 있는 건물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고 제가 주인 세대 살면서 6억 정도 투자해도 4%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살면 주거를 사실은 말씀하시잖아요. 6억이면 4인 가족이 그 아파트에서 주거를 해결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쵸. 그거는 주거도 해결을 하면서 네. 또 4%의 그 연간 현금 흐름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40평 정도의 토지도 가지고 그 건물 5층 건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수익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사를 하고 예측을 딱 해서 아 이렇게 임대를 놔야겠다라고 네. 이제 딱 결정되면은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적은 잘 없나요? 예측은 항상 빗나가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어, 이거 여기 이 동네 70이면 나갈 것 같은데 방이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안 나가는 경우는 좀 별로 없는 게 이제 제가 조사해서 봤을 때 뭐 희망회로 돌려서 그 같은 경우는 희망회로 돌린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적절하게 집 임대가를 조사를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짝은 거기서 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고요. 대개 완공하면 네. 제가 측정했던 것보다 거의 90% 이상은 임대가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했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토지를 구하고 신축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해서 모든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픽스가 돼요. 근데 임대가라는 건 언제 발생되냐면 거의 1년 뒤 완공이 되고 임대를 해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개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승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요인이 네. 됐던 어떤 요인이 됐던 간에 기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모든 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의 제가 책정했던 것보다는 뭐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제가 책정 당시에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를 좀 더 웨이스를 주고 네. 계획을 했는데 임대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전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전세를 못하고 월세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에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임대 시장이라는 자체가 네네.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임대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 한 달 뒤도 틀리고요. 근데 1년 뒤에 임대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임대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책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그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좀 뜻밖이었던 게 네. 아니 이거 공업 도시는 피해만 네. 피하는 게 좋다.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직주 근접 아니야? 이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맞아요. 왜 피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주 근접이 있고 네. 직주 근접이 되면 될수록 그 집가도 상승하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뭐냐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맞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직이라는 부분이 네. 어떤 거냐라는 어떤 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업 도시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핵심 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회사의 기업의 핵심 자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사 또는 R&D거든요. 기획적인 파트. 네. 그리고 공장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는 어떤 생산성 측면 또는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나은 대체지가 있다면 그 공장은 이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공단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공단이 생성되고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집가도 상승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요. 그거 얘가 보면 구미공장 공단으로 보면 네. 예전에 20, 30년 보면 구미공단이 사실은 뭐 울산하고 구미하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게 그 전통적으로 핵심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대기업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낙후되어 있고 구미 쪽은 사실은 부동산이 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고 맞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사실은 투자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소위 지금 뭐 평택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뭐 첨단 공장이 들어섰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공장이 그 생성되는 과정이라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인력이 많이 투입돼요. 공장을 네, 짓기 위해서는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막 그쵸. 인력으로 네. 신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공장은 완공이 되면 다 최첨단이거든요. 네. 자동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서 보면 그 뭐 노동자들이 뭔가 하진 않아요. 네. 대개 같은 경우는 그냥 슈퍼바이저들이
감지하거나 제대로 그 기계들이 작동하는지를 보는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적인 수준에서 뭐 몇만 평 되는 것도 보면 뭐 직원들이 뭐 사실은 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 관리자고 하기 때문에 월급도 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보면 그쪽 지역의 투자보다는 네. 결국에는 자금이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공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이제 신축 사업을 하면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있었던 분쟁 중 하나가 공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용이 올라간 거죠. 네. 건축비도 올라가고 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네,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문제나 갈등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진짜 사실은 네.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공사 입장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우리가 건축주 입장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신축에서 이제 스터디하는 목적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1대1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건축주가 1대1로 붙는 경우라 그러면 무조건 건축주가 져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키를 쥐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시공사 입장에서 뭐 섭타지에서 이제 뭐 공사를 지연한다든지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냐면 애가 타죠. 왜냐하면 그쵸.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이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이니까 뭐 비용을 올려준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희의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측면이 되게 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10건이 넘고 지금 현재 하는 게 뭐 거의 수십 건이 넘다 보니까 네. 시공사들이 그 저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이제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목소리가 커지니까 대등하거나 우리가 좀 더 우월한 관계에서 그 시공사랑 붙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뭐 저희가 저랑 같이 이제 신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네. 거의 그 뭐냐 건축주가 뭐 업그레이드를 요구한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물가 상승에 해서 그 시공비 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다 짓고 나서 뭐 하자 발생에 대한 분쟁 같은 건 없으셨나요? 하자 반장이죠. 하자 네. 발생은 무조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어떤 게 주로 하자 발생? 뭐 사실은 이제 대개 같은 경우는 좀 사소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뭐 마감이 좀 덜 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뭐 어떤 건 뭐 벽지가 좀 뜯어졌다든지 네. 뭐 벽지가 오염됐다든지 네. 또는 가구가 좀 뭐 벌어졌다든지 뭐 타일이 뭐 좀 그렇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심각한 케이스 같은 게 뭐 누수가 난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하자는 건축 과정에서 저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 안전장치는 이제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끊어서 이제 저희가 담보를 하고요. 시공사한테 어떻게 하자 보수를 잘 시킬 수 있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레미안이라든지 뭐 자이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잘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화재 관련해서는 뭐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났던 실제 사례는 없으신 거죠? 계속 유지 보수를 해주니까요. 해주니까 뭐 하니까 네.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 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평은 있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문제 생기면 오늘 당장 해줬으면 그쵸, 좋겠는데 그쵸.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좀 지연되고 그러니까 늦게 고쳐준다는 부분에 대한 불평은 있는데 그걸 했는데 뭐 안 고쳐주고 뭐 그런 부분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뭐 50채 이상의 거의 엄청난 집을 이제 지으셨으니까 네.
좀 1차는 부동산 투자하는 법.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보수적 투자자거든요. 네. 네. 뭐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차근차근히 네.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네. 부동산이라는 게 그 어떤 자산이면 고정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실물자산이고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산이 사실 실물자산이거든요. 뭐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그게 시차가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할 때 한 10년 정도 이상을 두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이었을 때는 그 가격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지만 그렇죠. 상승 하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관점하면 내가 단기적으로 1, 2년은 그 실패를 할 수 있지만 네. 10년을 놓고 보면 대개는 다 오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강남이 되든 서울의 전역이 최소 20년 동안 3,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연간으로 따지면 만약에 3배만 20년 동안 올랐다면 1년에 10년 동안 뭐 1.5배 올랐고 네. 뭐 1년 단위로 평균으로 따지면 15%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저희가 뭐 3% 4%라고 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하면 이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핵심은 저는 이제 그 장기 투자 플러스 그 핵심 지역의 투자, 그러니까 입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 그러면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아무리 공급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수요가 없으면 오를 네. 수가 없어요. 그쵸. 수요가 괜히 강남이 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빨리 탄력성 있게 회복되거나 나중에는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액으로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작게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핵심 지역에 투자하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투자를 강남이라고 무조건 수익 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그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께서 뭐 사실 지금 뭐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네. 짓는 것도 많으시니까 그냥 뭐 내가 서울에 작가님이 딱 뭐 괜찮은 네. 수준에 네. 내가 이런 상가주택을 갖고 싶다, 네. 짓고 싶다, 네. 얼마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제 내가 네. 어떻게 하는데 최소는 한 5억 정도 지금 그런 분 중에 이제 네. 예.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이 네. 내가 현금이 5억이 은행에 있어, 네. 작가님 만나러 가서 딱 5억 네. 있습니다 하면은 네. 여기 이거 딱 지으세요, 네.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죠. 핵심 지역에 네. 정말 네. 실패하지 않고 제가 네. 그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아, 네. 네. 아, 그럼 대략 그럼 5억을 맞추자 했다면은 네. 뭐 대략 내가 얼마에 그 뭐 살면서 네. 얼마에 월세 수익 기대가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상급지냐 뭐 중급지냐 하급지에 따라서 서울도 이제 사실은 네. 뭐 강남은 완전 최상급지라고 네. 볼 수 있고 뭐 그 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뭐 대개의 경우에 이제 금리적인 영향도 있고 이제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갔을 때는 뭐 봤을 때 신축을 하는 개념을 봤을 때 5억 투자하면 네. 뭐 한 최소 내가 매각 차익으로 봐을 때 2억에서 5억 정도 뭐 그러니까 한 50%에서 100% 정도의 네. 매각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인세를 산다 그러면 뭐 1,200 정도 수준은 뭐 최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뭐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제가 일하지 않아도 그 지속적으로 수익이 끊기지 않는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그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놓고 생각하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큰 화두는 아마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나중에 늙어지게 되면 지금 평균 수명이 아마 90세까지 갈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은퇴 연령은 대개 50세에서 60세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최소 40년 이상은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 추가 수익, 수익을 그 만들어야지만 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유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뭐 10억, 20억 현금을 갖고 있더라도 그 현금을 계속 그 1년에 5천만 원씩 빼먹고 있다 그러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내가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그 토지를 깔고 있고 건물을 올리면 그 건물에서는 월세가 나오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 토지가 지가가 상승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내가 투자하는 자금을 훼손하지 않고 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그 지가 상승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자산의 증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로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송파구에서 네. 이제 토지 한두 달 전에 토지 매매 계약을 취득을 했는데 송파구에 네. 그 분이 이제 20년 전에, 지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시는데, 70, 80 정도 되는데, 20년, 30년, 20년 좀 넘을 때, 그때 본인이 직접, 그때는 뭐냐면, 뭐, 신축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업자들, 해서 막 대충 네. 막 짓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네. 그 업자 불러서 본인 신축하셨대요. 토지 사서 송파구에서 신축을 해서 총 투자금이 한, 해서 1억? 남짓 들었는데 그걸 21년, 2년 지난 지금에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냐면 23억에 팔았어요. 야... 근데 그분이 그 어떤 거냐면 그분이 그 2층에서는 사시면서 네. 1층에서는 월세를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걸로 본인들이 생활도 하시고 또 생활비도 좀 충당하시고 나중에 하니까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연 1억씩 벌었더라고요. 그쵸, 그쵸. 소득으로 봤을 때. 와... 그러면 우리가 노동으로 했을 때 과연 그 정도로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40년 동안 그죠? 그 일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그 버텨야 되는데 그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신축 사업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억으로 마포 살며 월세 받는 건물주 대다의 저자 맥밀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